하는 조치를 실시한 지 10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해외 경제정책연구원은 당초 국내 경제에 대한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었으나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 등으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부분 의존했던 불화수소는 이제 99%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위기 극복 대처 능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은 바로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실 텐데요. 99%도 아닌 99.9%로 일본 제품을 한국에서 아예 박멸하는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뉴스, 아사히, 마이니치 등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이 99.9% 감소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30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9.9% 줄었다고 합니다. 92.2% 감소를 보인 8월의 감소폭보다 더 감소폭이 넓어졌다는 것인데요. 반도체 관련 화학 3개 제품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치열해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거 일본의 맥주는 한국에서 수입 1위를 기록하고 인기를 모아왔었다는 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한국으로의 맥주 수출액은 7억 8,485만 엔이었지만 올해 9월은 59만 엔으로 급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또한 9월 기준 48.9% 감소폭을 보여주었지만 맥주는 99.9%라는 것이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필수적인 생활용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인 맥주의 경우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부분도 있었겠으나 대표적인 타겟 중 하나가 되면서 엄청난 급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맥주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고민하게 될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일본산 맥주에 대한 타격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불화수소와 같은 소재 부품 등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하려는 문제였지만 일본 맥주 기업들처럼 우리가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본의 소비재 등은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일본 기업들은 이 불매운동에 대해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몸을 사리고 어떻게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황당한 기업도 있죠. 일본 국적의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위험한 것인데 한국의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 무시하고 모욕성 광고까지 내보낸 일본의 대표적 의류기업은 왜 아직도 매장 확장까지 꿈꾸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준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입 닫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꾸준히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기업이 아직도 멀쩡히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보여준 99.9% 수입 감소라는 수치는 사실상 퇴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기업에게는 엄청난 소비자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타격이었을 것인데요. 이런 강력한 자발적 운동이 아베와 손잡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런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티브의 비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750만 해외 한인 동포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동참으로 세 달 만에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맥주 수입액이 사실상 중단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에서의 맥주 수입 금액은 6천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 674만 9천 달러 대비 99.9%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수입 순위도 10년 동안 1위를 지켜오던 일본 맥주는 이제는 28위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어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8월부터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가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민주당 신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인 지난 8월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건수가 1만 1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국민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방문과 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는 일본 내 소비액 최소 70% 이상 감소 예상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피해 사항을 외신들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일 무역전쟁으로 일본 자동차가 한국에서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지난달 한국의 외국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62% 감소, 닛산과 혼다도 총 판매량은 전년보다 9월에 74%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도요타 대변인은 최근 판매량 감소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BBC는 한일 간 긴장은 한국의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교적 불화에서 무역전쟁으로 진화하였고 서울과 도쿄 사이에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화통신과 호주 언론도 일본의 피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인해 전 세계에 한국인의 강인함과 위대함이 널리 퍼져가고 있네요. 일본 경제 침략발 일제 제품 불매운동이 세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은 냄비근성이라 조롱하던 일본, 이제 와서 후회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전에는 이게 일본 제품인지 또는 일본 브랜드인지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노노 재팬을 보면서 아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구나 이것도 일본 브랜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브랜드들 뭐 ABC마트, 유니클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도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때가 쏙 비트 세탁세제죠. 이게 일본 제품이었어요. 일본 생필품 전문기업 라이온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가 카오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양대 생활용품 업체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업체고 국내에서는 CJ 라이온이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는 제품 참그린 세제, 주방세제인데 참그린 세제도 방금 소개해드린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깨끗해 손세정제,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손위생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손세정제 집안에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아이 깨끗해라는 손세정제도 이 CJ 라이온, 라이온이라는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나라, 이거는 비누인데요. 식물나라도 이 라이온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때가 쏙 비트, 참그린 세제, 아이 깨끗해, 식물나라. 심지어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뭐 영어 이름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전부 우리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식하기 쉬운 그런 제품인데 이게 전부 일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이온이라는 회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1890년대에 도쿄에서 비누를 생산하면서 비누를 판매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189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19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시절 그 시절에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치약을 주로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라이온 치마 이 치마가 뭐 그 여성들이 입는 그 옷이 아니고요. 가루치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루치약.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칫솔에 물기 좀 묻히고 가루를 이렇게 톡톡 찍어서 칫솔질을 하던 그 가루치약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라이온 치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해방 이후에도 50년대까지도 라이온 치약이 많이 라이온 치마가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 진출을 해 있는데 이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특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현지 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제휴를 해서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CJ와 합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도 CJ 라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는 라이온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 못하고 CJ는 잘 아니까 당연히 CJ 회사구나 우리나라 회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CJ의 상표 사용 그리고 기타 협업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을 했었는데 2017년 연말에 이 계약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CJ 라이온에서 라이온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라이온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현지화 전략이었지만 그만큼 이 현지화 전략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속는 거죠. 아 이게 우리나라 회사구나 라고 속았던 건데 그리고 심지어 제품명도 우리나라 제품보다 더 우리나라 제품처럼 이름을 붙여서 파니까 다 그렇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뭐 주방세제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퐁퐁, 자연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손세정제라든지 뭐 세탁세제 뭐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노재팬에 들어가 보면 대체품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잘 몰랐던 것 중에는 의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화이투벤, 감기약이죠. 그리고 카베진, 요즘에 TV 광고 많이 나왔었는데 위장약이죠. 카베진, 그리고 액티넘, 영양제 종류인 액티넘, 그리고 맨솔에담 로션. 여러분 맨솔에담 로션 이 윤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소 40대가 넘으신 거예요. 맨솔에담 이 로션, 이 소염 진통제인데 이것도 다 일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 약사들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국에 혹시 약 사러 가시면 이거는 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니까 약국에 혹시 약을 사러 가시면 약사한테 그냥 가볍게 일본 약은 빼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라고 하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의약품 권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 성분이나 효능에 있어서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뭐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의약품 좀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이것도 뽑아왔는데요. 인피니티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말고요. 인피니티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일본 자동차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도요타. 그리고 도요타에서 생산하는 이 스페셜 브랜드 렉서스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혼다 자동차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피니티라는 자동차도 일본의 닛산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도 일본 브랜드다. 그리고 오디오 음향 기기 중에 파이오니아라는 오디오 음향 기기가 있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뭐 음악을 굳이 뭐 예전에 우리말로 전축 내지는 뭐 스테레오 오디오 뭐 이런 거 놓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카스테레오라든지 또는 어디 공연장의 음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이오니아라는 일본의 오디오 음향기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오니아를 대체하는 음향기기가
국산 제품이 뭐가 있지 한참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노노재팬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체품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먼카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먼카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삼성에서 몇 년 전에 인수한 국내 기업입니다. 그 라인업 중에는 여러분들 뭐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이런 데 많이 보면 JBL 또는 AKG 이런 상표가 달려있는 제품 많이 보시죠. 그게 삼성전자가 2016년에 인수한 국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발뮤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선풍기 만들고 토스터기 만들고 가습기 만들고 이런 전자제품 회사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꽤 많이 진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발뮤다라는 제품도 일본 제품이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 외에도 워낙 많은 일본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가지고 계시거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제품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누가 뭐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매우 냉엄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일본 제품 안 쓰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에 동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